네, 안녕하세요.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좀 색다르게 유튜브 666 괴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도 아실 텐데요. 그 유튜브 창에다가 666을 치고 20번 정도 새로 고침을 하다 보면 괴악한 영상들이 나오고 창이 안 닫히고 시스템 종료까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니까 제가 직접 한번 진실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666을 여기다 치고요. 이제 엔터. 네, 이렇게 유튜브 또는 구글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여 계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666이 다시 찍을까? 두 번, 너무 작았어요. 네, 안 됩니다. 네, 진짜 안 돼요. 익스플로러, 오페라, 파이어폭스, 사파리 전부 다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편집된 영상이라는 건데 이 영상의 제작자는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영상을 편집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님은 피로피토님인데요. 피로피토님이 업로드한 영상을 보면 좀 이상한 영상들이 좀 많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영상을 만들었다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영상이 심히 계약해서 정신병자라든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SS 프로덕션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로피토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성공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피로피토님에게 답장이 온다면 그걸 기획해서 다시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신병자도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예술가였죠.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개미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자체 제작해서 이벤트 등에서 상영을 한다고도 하는데 그가 올린 괴악한 영상은 정신병자가 만든 영상이 아닌 예술의 한 부분이고요. 그 영상을 유심히 바라보면 숨겨놓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아동 성범죄나 성 관련 범죄 등을 근절하자 뭐 이런 의미인데요. 666 영상에서도 똑같이 그 뜻이 나옵니다. 해석해드리자면 이 부분에서는 영상 썸네일이 머릿결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성을 의미하고 이 부분에서는 무언가 꿈틀꿈틀거리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성폭행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거는 성폭행을 당한 후 여성의 심리, 정신적 악화를 뜻하는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 명백하게 여성이 나오죠. 그리고 창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른 느낌의 영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피로피토님은 평범한 예술가이고 그 예술이 좀 이상할 뿐이지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죠. 좋은 뜻이었죠. 마지막으로 피로피토님이 올리신 평범한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